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첫 번째, 제목에 대한 서식입니다. A1부터 G1까지 선택하시고요. 문제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홈탭에 가시면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두 번째, 글꼴은 궁서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시면 맑은 고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글꼴에서 궁서체를 선택합니다. 크기가 17인데요. 17을 직접 선택하려니까 16과 18만 있습니다. 17을 직접 입력하고 엔터 눌러주시고요. 글꼴 스타일 굵게라고 되어 있고요. 밑줄 한번 클릭합니다. 첫 번째, 제목에 대한 서식 작업하셨고, 두 번째, B3부터 C3까지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D3부터 E3을 선택합니다. 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F3부터 G3을 선택하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입니다. 홈에 가셔서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굴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맑은 고딕을 한번 클릭하셔서요. 굴림체. 크기는 12를 선택하시고요. 글꼴 스타일 파랑입니다. 글꼴 색이 파랑입니다. 글꼴 색에 가셔서 표준 색에서 파랑을 선택하시고요. 배경 색깔에서 노랑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B5부터 G10까지 선택하신 다음 세 번째 사용자 지정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다가 명을 추가라고 했습니다. 현재 표시된 데이터에서 범위 정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뒤에다가 명자를 추가하겠습니다라고 명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메모를 삽입하기 위해서요. B10에서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클릭합니다.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고요. 초등학교 교원당 최고 학생 수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B10셀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클릭하시고요. 메모의 경계 라인에서 마우스 클릭,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을 클릭합니다. 맞춤 탭에서 자동 크기를 선택하시면 문제에서요. 메모를 표시하고 메모 서식의 자동 크기를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작업을 하실 수가 있죠.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섯 번째, A3부터 G10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의 글꼴에,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서식 다섯 문항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의 조건부 서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4부터 I13까지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클릭하시고 문제에서 총합이 60 이상이거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나 조건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가지인데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equal or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총합이 있는 I4셀을 클릭하되 F4를 한번 다시 한번 누르셔서 $i 숫자 4로 바꿔 놓으시고 그 값이 크거나 같다 60이라고 입력하고 쉼표. 그 다음 두 번째 B4에 있는 값이 10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지정할 건데 $b, $4라고 되어 있습니다. F4를 두번 누르셔서 $b, $4라고 표시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값이 크거나 같다 100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습니다. 그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대해서 서식을 클릭하셔서 글꼴 스타일은 굵게, 글꼴 색깔은 파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다시 한번 새 서식 규칙에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 다시 조건부 서식의 문제는 한 문제인데 배점은 5점입니다. 다음 계산 작업 갑니다.
계산 작업 D3을 클릭하시고요. 계열을 구하는데 접수 번호의 왼쪽에 첫 번째 숫자가 1이면 입문, 2면 자연, 3이면 예체능, 4면 전문이라고 표시하고자 합니다. D3 셀을 컨택하시고 추주 함수와 레프트 함수니까요. 수식에 가셔서 찾기 참조 영역에 추주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접수번호에 있는 왼쪽에 한 글자를 가져오기 위해서 직접 LEFT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가로 열고요. 접수번호가 있는 I3을 클릭하고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1의 값이 이제 왼쪽에 있는 한 글자를 가져왔는데 그 값이 1이라면 입문이라고 입력하시고 2라면 자연이라고 입력하시고 3이라면 예체능이라고 입력하시고 4라면 전문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J3셀을 선택하시고요. 문제에서 논술 점수가 60 이상이고 그 다음 내신 점수나 수능 점수가 400 이상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수식을 입력한다면 J3의 커서를 갖다 놓고 if 만약에 뭐뭐 이고란 되어 있으니까 AND 함수가 필요하겠죠. AND 가로 여시고 G3에 있는 값이 크거나 같다 60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쉼표 60이고 그 다음에 내신 점수나 수능 점수가 400점 이상이니까 5R이라고 입력하시고 내신 점수가 크거나 같다 400, 수능이 크거나 같다 400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그래서 5R에 대한 가로를 닫으신 거고요. 다시 이제 다시 한번 가로를 닫으시면 AND에 대한 가로를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ND와 OR을 통해서 조건을 작성하셨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쉼표 저희는 합격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직접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큰 따옴표 묶어서 합격이라고 입력하시고 다시 쉼표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신 다음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문제에서 예금 종류별 수익률이 아래쪽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작성된 수익률표는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LOOKUP 사용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행에서 예금 종류를 찾아서 두 번째 행에서 수익률을 가져다가 예금액에다가 곱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직접 한번 계산해 본다면 D14의 커서를 갖다 놓고 찾기 참조 영역에 HLOOKUP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찾을 값은 왼쪽에 B14에 있는 예금 종류를 어디에서 찾을 거냐면 B23부터 D14에서 찾을 영역 범위 정하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두 번째 행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0이 나오는 이유는요. 사실 이 퍼센트 기호를 누르시면 19%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릿수 늘림까지 하시면 이제 예금 종류가 연금 저축이면 18.7입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나머지에 대한 값들을 찾아옵니다. 단 오타가 있었습니다. 장미저축이란 데이터는 여기에 찾을 수가 없는데요. 라고 값을 못 찾은 값은 이렇게 오류값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있다가 if error 함수를 통해서 수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조금 전에 서식을 통해서 값을 확인했던 이 작업을 좀 취소하고자 합니다. 위쪽에 빠른 실행 도구에서요. 취소 버튼을 한번 다시 한번 두 번 세 번 눌러주시면 처음에 0이라고 나오는 값 이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에다가 곱하기 예금액을 곱해서 제가 곱하기를 그냥 썼습니다. 다시 8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금액을 곱해서 구하겠습니다. 라고 곱하기 C14를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아까 구해왔던 수익률에다가 예금액을 곱해서 공제금액이 얼마입니다. 라고 구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이렇게 두 번째 장마저출이 있는데 장미저축은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없기 때문에 오류 값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류가 있다면 예금 종류 오류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수식을 수정하실 때는 D14셀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하시고요. equal 뒤에다 거서 갖다 놓고 if error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가서 쉼표 만약에 에러가 있다면 예금 종류 오류라고 입력하시고 if에 대한 if 에러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번째, 2학년에서 평가 점수가 400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따로 조건을 작성하지 않고요. count if s, count a, count if 중에서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이 두 가지인데 둘다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겠다. count if s 함수 사용하시면 되죠. 수식에 가시면 함수 추가에 통계 가셨을 때 count if s란 함수가 있습니다. 선택 한번 하시고요. 첫 번째 조건은 2학년이란 조건을 찾기 위해서 G14부터 G20까지 선택, 이 데이터에서 E가 있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고요. 두 번째, 평가 점수에 가서 I14부터 I20 영역에 가서 그 값이 크거나 같다 400이라는 조건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구해진 값 뒤에다가 문제에서 명자를 붙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E라고 구해진 값맨 뒤에다가 마우스 한번 클릭하시고요. 명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큰따옴표 묶어서 명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판매 금액에 대한 순위를 계산하고요. 1등부터 3등까지는 우수사원,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순위를 구하기 위해서 D29셀에다가 랭크 함수 RANK 가로 열고요. 바로 왼쪽에 있는 판매 금액이 쉼표, 그 다음 본인을 포함해서 모든 판매 금액의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현재 범위 정한 영역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쉼표, 우리는 높은 값이 많은 금액이 1등입니다. 라고 내림차순을 구하겠다라고 0을 넣거나 생략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가 6이라고 나왔고요. 아래쪽 수식을 복사하면 가장 큰 금액의 1등, 두 번째, 2등, 3등이라고 순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1, 2, 3에는 우수사원,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기 위해서요. 다시 한번 D29셀 선택하고 equal 다음에서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순위를 구했는데 그 값이 작거나 같습니까? 3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우수사원,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큰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하시고요. if에 대한 가로 닫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 다섯 문항 살펴보셨고요. 이제 분석 작업 첫 번째 분석 작업 다시 1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다시 1에서는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시나리오를 작성하시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될 작업은 이름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C13셀을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다가 환율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 다시 한번 이름을 정의하기 위해서 F11셀을 선택하고요. 이금 합계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릅니다. 다시 C13을 선택하시고요. 이름을 정의해 놓으셨던 실제 값이 변화가 있는 셀은 C13셀입니다. 그래서 C13셀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그다음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추가를 클릭 한번 하시고요.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환율 인상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현재 1,100원인데 1,200원이 되었을 때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다음 시나리오를 다시 하나 만들기 위해 추가를 클릭합니다. 두 번째 환율 인하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값이 현재 1100원인데 1000원이 되었을 때 라고 입력하시고 이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요약을 클릭하셔서 저희는 F11셀의 결과값을 보고자 합니다 라고 깜빡깜빡 하시면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현재 작업하는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앞에 시나리오 요약이란 시트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바로 뒤에 위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삽입된 시나리오 요약 시트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뒤에다가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요. 두 번째 분석 작업 다시 2에서 부분합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B3셀을 선택하고요. 문제에서 과정에 대한 정렬 기준 내림차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3셀 선택한 다음에 데이터에 가서 정렬 및 필터에서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 클릭합니다. 정렬이 되셨다면 다시 커서를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윤곽선에 가시면 부분합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는 과정을 기준으로 사용할 함수는 평균을 구하고 싶고요. 계산할 항목은 모집 인원과 수강료에 대해서 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과정별 모집 인원과 수강료의 평균값이 구해집니다. 다시 한번 부분합을 클릭해서 함수는 최대값을 선택하고요. 동일하게 모집 인원과 수강료의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체크가 된 상태에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란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평균값도 나오고요. 그다음 최대값도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작업 다시 2번 부분합까지 작업을 해보셨고요. 이제 기타 작업에 있는 첫 번째 매크로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이제 매크로 기록 버튼 누르셔서요. 첫 번째 매크로 이름을 합계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아래쪽에 B14부터 I14 영역의 합계를 구해서 표시하기 위해서요. 직접 sum이라고 입력해서 구하실 수 있고요. 또는 B4부터 I14까지 한꺼번에 선택하시고 수식에 가셔서 자동합계 한번 클릭하시면 범위 정한 영역의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합계 구하는 작업의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셔갖고요. 조금 전에 합계 구하는 매크로 작업을 기록을 종료합니다. 매크로 기록까지만 하시면 점수가 없죠. 조금 전에 작업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이 필요합니다. 삽입 탭에 가셔서 일러스트레이션 안에 도형에 가시면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사각형 안에서 두 번째 있습니다. 선택 한번 하시고요. 위치를 L4부터 M5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네, 그 다음 텍스트를 합계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텍스트 도형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저희는 조금 전에 기록했던 합계와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합계를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현재 텍스트가 왼쪽에 표시가 되는데요. 홈탭에 가셔서 맞춤에서 가로 가운데 맞춤, 위아래 세로 가운데 맞춤 하셔갖고 텍스트를 가운데에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비율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비율은 J4셀을 선택하시고 equal 가로 열고요. I4 나누기 B4 곱하기 100이라고 입력합니다. 총합 나누기 정원 곱하기 100. 아래까지 비율값을 J14셀까지 복사를 합니다. 구한 값을 문제에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으니까요. J4부터 J14까지 선택하신 다음 홈에 가셔가지고요.
소수 자리수 늘림이란 도구를 이용하셔 갖고 소수 두 자리까지 표시합니다. 한 번, 두 번. 자, 소수 두 자리까지 표시가 되셨다면 이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그리기 위해서 삽입에 가시면 일러스트레이션 안에 도형 안에 가면 문제에서 제시된 그림은 십자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의 끝에서 세 번째 십자형을 선택하시고 위치는 L7부터 내려서 M8까지 드래그 합니다. 그 다음 텍스트를 문제에서 비율이라고 입력하라고 했고요. 입력한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서 비율 매크로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입력한 텍스트를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하기 위해서 홈에 가시면 맞춤이라고 있고요. 맞춤에서 가로 가운데 맞춤, 세로 가운데 맞춤 클릭하셔갖고 글자를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에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매크로 작업 살펴보셨고 이제 기타 작업의 마지막 차트 작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는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작성된 차트의 종류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차트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꺾은 선형의 네 번째 있는 데이터 표시 기능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요. 그다음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차트에 대한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우리 차트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차트 도구에 가시면 레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차트 제목의 위를 클릭합니다. 차트 제목에다가 한국 성장률 전망 및 실적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 입력하셨다면 차트 제목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글꼴체는 궁서체를 선택합니다. 궁서체 크기는 12를 선택합니다. 다음 글꼴 스타일 굵기는 되어 있고요. 다음 가로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우리 축 제목에 가셔서 그다음 기본 세로 축 제목에 가셔서 그다음 가로 제목을 입력합니다. 가로 제목에다가 단위, 가로 열고 단위 입력하시고요. 그다음 퍼센트 입력하시고 가로 닫습니다. 네, 그래서 축 제목까지 입력하셨고요. 다시 세로 갑축을 마우스로 클릭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세로 갑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하시고 주 단위를 2로 수정합니다. 왜 2로 수정하시냐면 0, 2, 4, 6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최소값도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소값에 가셔서 마이너스 4 되어 있네요. 그럼 자동으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최소값은 그냥 두시고 네, 주단위 2로만 바꾸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닫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UVS 빨간 붉은색 계열에서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 클릭하시면 붉은색 계열의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차트 영역입니다.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테두리 스타일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수정하는 문제 5문항까지 해서 기타 작업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